찌밥으로, 찌밥으로, 찌밥으로. 아, 제주도 찌밥으로. 세 번째 농가입니다, 세 번째 농가. 예. 뭐, 그새 이거 다 먹더라. 이 정도면 뭐, 잘 떴네. 이게 지금 품종들이. 아, 이게 처음은 찌은 거. 라고 레인이 찌은 거, 이거 유일하게 시범적으로 찌은 거. 많이 베개 심어졌어요. 많이 베개 심어져갖고. 대남. 아유, 참. 1차 커팅들은 다 했는데. 좋아, 아이, 감사. 어이, 좋다. 야,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막아서 잘 커야 잘 크는 거지? 아니요, 잘 큰겨, 이 정도면은. 잘 컸고, 뭐, 가지들을 좀 다 받아놓고, 인상가리 따르시오? 아니요. 왜 순들이 멈췄대요, 벌써, 근데? 순이 그 건강인가? 늦게 잘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벌써 이 순이 멈춰버리면 안 되거든, 이게 사실은. 지금. 이게 너무 늦게 자른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 잠깐만, 너, 거기 너무 더운 거 아닌가? 여기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아, 집 깔아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지금 멈춰버린 것 같아. 아, 온도 때문에. 네, 순이 지금. 저 우리 선생님 나무는 많이 보셨으니까 여기 그 안에 또 액비 시설을 보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관주로 주는 게 요거 두 개로 해서 주고 있거든요. 아, 네. 칼마하고 이건 뭐예요? 멀티? 멀티하고 니트로 칼마. 멀티피드? 예. 20, 20? 예.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 비워가지고. 예, 네, 녹여가지고. 네. 여기다 비워서 녹여가지고. 예. 아니, 다 좋은데요. 니트로 칼마 한번 봐요. 예. 멀티피는 괜찮은데. 니트로 칼마가 뭐 들어있나 보죠? 이거 질소, 마그네슘, 칼슘. 주가 13.6. 근데 요소 복합비로 안 했냐 임마. 마지막에 지금 일주일 전에 준 게 복합비로 질소인산 가리 들어간 21, 17, 17. 아, 아. 근데 이게 성장이 멈춰버렸어. 네. 네. 성장이 멈추면 안 되거든요. 지금 한참 지금 낙가 틀렸대. 어. 완전 끝나버렸대. 아니 끝난 건 아니고 낭이 틀려버렸대. 끝난 건 아니고 네. 성장이 멈추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만큼 자랐을 때는 성장이 멈춰도 되는데 네. 지금 이때는 막 한참 자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런 요렇게 네. 멈춰본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오면 또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억세. 물을 수시로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 물을 많이. 예, 네.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 위에다 주던지 물을. 네. 비료 넣지 말고 네. 그냥 물만 온도를 떨어뜨린다 생각에 네. 뭐 하루에 뭐 한 30분씩이라도 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1000평인데 네. 이제 그 1000평 기준으로 25톤씩 네. 일주일에 한 번 원래 그 정도가 정상인데 네. 이 자랄 때는 지금은 조금 더 줘야 돼요. 이게 아. 지금 이게 봤을 때는 비료기는 어마무시하게 세요. 아, 비료기는. 예, 비료기는 센데, 비료가 제대로 지금 뿌리가 제대로 활착을 못 하고 있는 형태예요. 미생물 좀 들어가지. 예, 미생물을 주든지, 예. 아미노산을 좀 주든지 해가지고, 아미노산. 예, 뿌리 활착을 예. 좀 시켜야지, 지금, 거의 다 지금 뭐 멈춰있는 게 더 많거든요. 예. 멈추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막 한참 자랄 때요.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예를 들어서 한 20일 정도 되면 이게 순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제 그 멈췄다가 15일 만에 올라오긴 네. 오는데 네. 지금 그거는 이제 인위적인으로 네. 강했을 때.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멈춘 거는 지금 이거는 다 꽃눈이 돼버려 잘못하면은. 아. 예, 이 상태에서 지금 멈춰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다 꽃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내년에도 이만큼에서 꽃이 맺혀버린다니까 안 크고. 1kg 한 나네. 한 나네 1kg.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 이게 성장이 조금 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장이 성장이 더 돼야 되니까 물을 좀 줘가지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마디가 너무 짧거든요. 예, 마디가 짧. 예, 마디가 잠깐만 예, 얘기하고. 예, 예, 마디가 짧다는 거는 이거는 아연이 일절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연. 예, 네. 마디가 지금 너무 짧아. 그러면서 멈춰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다른 건 주지 말고 질삭가슘에다
아연을 관주를 위해서 한번 해줘도 돼요. 아연을? 예, 예. 황산아연을. 예, 황산아연을. 예, 왜 그러냐면 마디가 너무 짧아지면서 딱 멈춰버렸어요, 지금. 이게 넓은 게 좋은 겁니까? 그럼요. 아, 그래야 얘가 쭉쭉 크지. 입이 넓은 게. 지금은, 마디. 이 마디 간격이 지금은, 마디. 예, 쭉쭉 커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다른 집에 비해서 유난히 짧잖아요, 보시면은. 아, 위쪽이? 예, 예, 이게 짧다는 거는, 아연 성분이 아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질산칼슘하고. 그렇게 질산칼슘에다가 아연을 연매를 딱 해줘갖고 지금 여기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도 지금 자라는 것도 보면은 마디가 유난히 짧아요. 네. 예. 네. 마디가 굉장히 짧아. 예. 네. 마디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이렇게씩 쭉쭉 나와야 되거든. 다른 집 아까 그 집 거는 이만큼씩 길었어요. 예. 네. 사장님 거는 이만큼 길었는데 지금 보면은 뭉탱이가 돼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뭉탱이가 돼 있고 지금 내가 봤더니 인산을 무조건 빼야 돼. 어떤 비료를 주든 간에 인산을 주면 안 돼요. 인산. 아, 예. 인산. 질소. 예, 인산을 줘버리면. 복합비료에 인산이 들어가요. 예, 이게 지금 꽃눈이 네. 다 만들어져 버리고, 꽃눈만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은 이게 3년 됐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예, 3년부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얘가 좀 자라야 돼. 근데 벌써 멈췄어요. 이렇게 뭉쳐지면서. 여기 보면 뭉쳐졌잖아요, 이렇게. 네. 줄기가 딱 뭉쳐졌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 뭉쳐지면서 멈추고. 이거는, 아연을 줘가지고 마디를 길게 쭉쭉 뽑아줘야 돼요. 아연. 예, 황산아연을 줘가지고 마디를 뽑으면서 질산칼슘을 딱 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요 나무랑 요 나무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 이것도 마디가. 요것도 지금 마디는 긴 게 아니에요. 아. 마디는 긴 게 아니에요. 아까 사장님 거 비하면은 마디, 이제 지금 보면은, 네. 지금 보고, 이따 나머지 다른 농가를 한번 가서 보세요. 네. 이 마디가, 그렇죠. 사장님 내 거하고 비교하면 겁나 짧은 거죠. 형님 내 거는 엄청 길어. 예. 마디가. 그러니까 목꽃도 길어. 예. 목꽃도 길어. 예. 예. 이거는 지금 마디가 너무 짧은 거예요. 아. 이거는 바로 꽃눈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인산을 무조건 빼야 돼요. 인산을. 예. 예, 인산을 없애고 질산칼슘하고 황산아연을 줘가지고 얘를 쭉쭉 뻗어 올리게끔요. 예, 해줘야. 왜냐면 지금은 키워줘야 될 때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많이 일단은 많이 키워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많이 따는 기우. 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내년에도 커트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키워준 다음에 여기 거의 빽빽할 정도 된 다음부터 열매를 확 달아버려야 되거든요. 수세가 네. 수세가 안정화되게. 예. 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벌써 이게 되면은 내년에는 얘 잘못하면 비실비실 거리가 열매 맺혀버리고. 예. 네. 그래서 이 토양 검사 해봤어요? 예. 인산은 얼마 나와요? 토양 검사한 게 있는데 pH는 7까지 나오더라고 네.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인산은 적정 범위. 이게 왜 그러냐면 인산이 불용화된 아 적정 범위가 아니라 적정 범위 초과. 그렇지. 네, 네. 한참 초과. 근데 또 여기다 인산을 떠줘 씌우. 네. 물을 행줘. 그런 물은 지금 7일에 예, 그렇게. 예, 불용화 인산이 많은 데다가 네. 또 여기다 지금 어린 나무에다가 인산을 또 너무 많이 줬다. 저거 멀티피트 같은 경우는요, 인산이 계속 녹아서 들어가요. 예. 그러면 오히려 니트로칼마가 더 낫겠네. 예. 그렇죠. 니트로칼마 아니면 질산칼슘. 질산칼슘.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그 예, 황산아연 넣어가지고 황산아연은 음무도 풀어줘야 돼. 길이가 좀 더 나갔는데 그랬었는데 이거 지금 멈출 때입니까? 아니요, 지금은 커야 돼요. 아니 지금 시기적으로 9월달까지 10월까지 자랍니다. 체리는. 이거는 수를 더 받는 거게. 아니요. 계속 자라요. 얘는. 그러니까 지도사님. 예. 네. 지도사님. 어디까지 자라는 3m까지 자랍니다. 아, 끝까지 내버려. 잘르지 않는 게 답이래. 일단 한번 우리 지금 커팅을 했잖아. 일단 자르지 말고 회장님. 아니 사장님네 집에를 가보기로 했잖아요. 거기 간 다음에 지금 보셔야 돼. 일단 회장님네로 이동. 예, 왜 그래? 아니 잠깐만. 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저 우리 저 선생님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산을 빼고 네. 또 어떻게 온도 낮추고? 온도는 사실 높아도 얘는 계속 자라요. 아직은 네. 네. 열매가 있을 때가 이제 중요하니까 그때는 열매 온도 관리를 하는데 네. 지금은 이거는 일단은 인산을 빼줘야 된다니까. 네. 무조건 인산을 빼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봐 꽃눈 대부터 벌써 꽃눈이 네. 다 꽃눈만 된다니까 전부 다 꽃눈이야 이거 지금. 전부 꽃눈이 벌써 꽃눈만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안 자라면서. 예. 인산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20이죠. 예.
아이고, 어릴 때는 20, 20 주면 안 돼요. 어릴 때는 인산이 없는 거 줬다가, 네. 2년 넘어간 다음부터, 3년째부터 이제 인산을 때려 넣어줘야 되거든요. 아니, 저는 저 요소 한 번, 복합 한 번, 가오리멍 줬잖아. 같이, 같이 준 거. 근데 땅에 인산 함유가 나가 많을 수가 있어. 네. 저 이 밭에서 정리해볼게요. 방제하는 방법, 약 방제하는 거. 방제는 네. 이거 어릴 때는 할 것도 없이요. 가만하더라. 요거, 요거 사실 이렇게 구멍병이 좀 생겼잖아요. 네. 이거 뭐 아니면 저 뭐가 그 군병이나 뭐가 와서 네. 뜯어먹었을 네. 거 아니요. 네. 그냥 이렇게 놔둬도 지가 다 이게 위에는 이상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가만 놔두는 거요. 이것도 어떤... 지금 잿빛 왔잖아요. 잿빛 네. 곰팡이병. 아, 이건 탄저요. 아, 탄저. 예, 예, 예. 근데 이거는 아, 탄저까지는 아직 안 번졌네. 잿빛이네, 그냥. 예.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잿빛 무늬는 예. 이 탄저는 여 주변이 빨개지거든요. 여 주변이 빨개져.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됐으니까 잿빛인데 예. 이 정도까지는 큰 문제 안 돼. 그렇게 요거 좀 와도 예. 어린 나무들은요 신초만 깨끗하면요 크게 문제 안 돼요. 퇴비를 여기다 막 싸놓잖아요. 그러면 아작 나요. 얘는 바로 와버린 싹 번져 버린다. 잿빛은. 예. 저기 퇴비를 주변에 싸놓으면은 퇴비. 네. 여기 고운이면 네. 잎이 막 말아 삐뚤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연한 새순들이 너무 뜨거워. 뭐. 아, 그러니까 이런 때는 네. 뭐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온도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상향. 예, 상향 스프링에서 살짝 뿌려주면 돼요. 안 되잖아. 그리고 네. 큰 문제는 안 돼요. 선생님 네. 지금 네. 그 제가 네. 작업을 하려고 한 게 요걸로 이제 방향을 모든 나무들 지금 다 잡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처지는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올리는,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거 네. 올리는 거 작업을 하지 말고 놔둬 네. 보세요. 놔둬 보세요. 네. 이거 처지잖아요. 그럼 네. 여기를 툭 집으면 돼. 이렇게. 올라가요. 끝을. 아. 네, 끝을 집으면 올라가요. 얘는. 네. 그럼 네. 이 정도도 그냥 냅둬요. 네, 그냥,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대신 이건 지금 성장이 멈췄어. 지금 전부가 다. 올라가는데 여기가 네. 너무. 아, 그냥 올라갑니다. 가만 놔두셔도. 네. 아, 성장이 멈췄다. 너무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니, 다 올라가는데요. 네. 지금 이 자체는, 아니, 문제는 이 나무 자체가, 이런 나무가 네. 성장이 지금 멈춰있단 얘기예요. 지금 성장이 아, 다 멈춰있어. 네. 이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 성장이 안 멈춰야 되는데, 성장이 멈춰있는 게 문제지. 요런 거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나무도 지금 성장 다 멈췄어요. 아, 이것도. 이거 멈춘 거잖아요, 이거. 아... 이것도 멈췄어요. 이거 다 멈춰있잖아요, 성장. 다 멈춘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성장을 멈추고 멈췄으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인산을 빼는 빼야죠, 방법을 그렇죠. 연구하고. 예. 인산을 더 이상 주면 안 돼요. 예. 예. 인산하고 풍소를 주면 안 돼. 지금 여기 이렇게 말려 올리잖아요. 예. 이게 이제 풍소 과다가 이렇게 말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라 올리는 경우는. 예, 이렇게 말아 올릴 때 이거는 풍소 과다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풍소를 주면 안 되고. 아까 저것도 멀티카드 풍소가 들어있던 네, 말한테 네, 네. 풍소를 줘도 풍소 국내에 있는 풍소 주는 방법으로는 전혀 안 돼. 네. 차라리 저 미국이나 저 노르웨이 쪽에 스웨덴 쪽에 그쪽에서 주는 풍소들은 또 괜찮아요. 풍소마다 다 틀리거든요. 네. 그 멀티피드가 외국산인데 네. 거기가 이제 밀양원소로 다 포함된 등소까지 포함된 건데 네. 그거를 관주를 한 지금 서너 번 정도 한 상황이거든요. 서너 번 정도 했으면 거기다가 니트록 멀티피드를 주면 안 돼요. 지금 네. 멀티피드가 네. 너무 인산이 네. 인산이 많은데도 기존에 불용화된 인산을 걔가 지금 녹인 거예요. 같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얘가 성장이 다 멈춘 거예요. 기존에 불용화된 인산을 전부 녹여서 얘가 지금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조를 하셔야 돼요. 네. 요 나무 같은 경우에 지금 요런 나무가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군데군데. 아까 네. 얘기했잖아. 좀 들어보자. 뭐. 요거는 이제 가리부족이거든요. 가리부족에? 예, 네, 가리부족에 네. 마그네슘 부족하고 가리가 같이 동시에 온 건데요. 네. 이 형태는 가리가 부족한데 이것 보고 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그 딸기에서는 티번 현상이라고도 와요. 이파리 끝이 타버리는 경우. 근데 이것도 이제 원래는 원팀은 아연이 부족했을 때 이게 옵니다. 아연. 예, 아연이 없을 때 풍소 결핍하고 칼슘 결핍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황산아연을 체리는 무조건 봄에 무조건 줘야 돼요. 이파리 네. 없을 때. 아... 예. 아연을 의무적으로 줘요. 예. 이파리 없을 때 주면 가장 편하니까 그때 의무적으로 줘야 돼요. 그러면은 풍소하고 칼슘 부족이 안 와요. 예.
이게 뒤에 보면은 줄기나 이런 데가 아무 이상 없다는 거는 네. 끝에만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이제 가리 부족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런 거는 이제 마그네슘하고 가리가 부족 현상이 지금 좀 심해졌잖아요. 이것 보고도 이제 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거 네. 보고. 근데 네. 이건 병이 굳이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아연을 주고 나면은 얘가 성장력이 좋아지니까 큰 문제 안 되게 충분히 잘할 수가 있어요. 네.